저는 오늘 부산에서 캠핑해요. 여기가 부산항 바로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부산항 야영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평일인데 사람이 좀 많네. 그래도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다 퇴근하고 온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저는 방금 짐 내리고 차 이제 갖다 놓고 다시 제 텐트 자리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지금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시간대에 이제 사람들 다 와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 거 보니까 다들 퇴근하고 오는 건가 봐요. 봐요. 이거 좀 전에 풀때 쓰러지면서 텐트 찢어졌어. 새 텐트인데. 사실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고 좀더 앞쪽으로 하고 넓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몇 번이나 실패를 했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데크 바로 옆에 파쇄석이 좀 있긴 한데 파쇄석이 굉장히 흙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박으면 뽑히고 박으면 뽑히고 해가지고 아까 다 박았다가도 한번 그냥 무너졌거든요. 무너질 때 진짜 내 마음이 참 같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왜냐면 좀 있으면 어두워지고 또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참. 지금 빨리 정리를 하긴 했는데 급한 대로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부산에는. 아, 씨. 인생 막걸리. 인생. 이런 막걸리 알죠? 그 썩기 전에 위에 그 맑은 게 진짜 또 맛있더라고요. 일단 그 맑은 걸 먼저 따라주고요. 한 잔만 더. 저녁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너무,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오늘 저녁은 육전 먹을 거고요. 일단은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재료 다 들고 왔어요. 이제 육전 저 소고기 밑간을 해줄 거거든요. 밑간 버무려 줄게요. 제가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요리교실 네 1교시입니다. 육전.
이상규 씨는 언제일지 몰라요? 라는 거는 조금 지어두고요. 이제 세팅은 다 됐고요. 바로 뽑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좀 이상하지만 결과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육전을 하나하나 굽기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구워버립니다. 이게 비교는 좀 이래도 분명 맛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끓는 향기가 난다. 향기다, 향기. 이건 진짜. 와. 근데 육전을 굽을 때 하나하나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좋잖아요. 지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래요. 좀 전까지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도 안 오거든요. 새벽에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그때 제 텐트와 제 타프가 잘 견뎌주길 바랄 뿐이에요. 새벽에 막 뭐 저거 무너지고 하면 나도 무너질 것 같다, 진짜. 아, 이제 잘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되게 또 다른 거 2차도 먹고 하려고 여러 가지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제가 그 장작불에 해먹고 싶어가지고 몇 개 사온 게 있는데 비가 아까 왔어가지고 장작을 못 피워가지고 근데 지금도 사실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날씨라가지고 불을 피우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아쉽다. 또 불 피우면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불을 피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잘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바다 진짜 바로 앞이거든요. 춥다. 지금 뭐 사실 뭐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비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냥 비 오기 전까지 좀 가서 있을까? 그래도 알고 같은데 비가 뭐 새벽부터 올것 같긴 하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안에 있어봤자 그냥 뭔가 아늑하긴 한데 또 지금 바닷바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아까 먹다 남은 막걸리 이거 마저 먹고 자려고. 다행히 비가 지금 안 와가지고 나 그냥 빨리 먹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문제는 내일
혼자 막걸리 먹고 있으니까 진짜 아저씨 같다. 너무 아저씨 같으면 안 좋은데. 이게 부산이라서 그런가 사실 마음이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냥 아까 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 캠핑한 내내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마음이. 사실 뭐 막 새로운 곳에 왔다는 그런 설렘보다는 진짜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러 왔다 딱 이 느낌이라가지고. 아 물론 이게 막 좋다 싫다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딱 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딱인 것 같아요. 같은 부산이라서 그런가 비가 또 조금 조금씩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형도 갑자기 비가 또 많이 와요. 내가 들어왔군요.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또 많이 오네요. 역시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오늘 물도 좀 피우고 하려는데 여건이 안 됐네요. 타포가 저렇게 잘 생길 줄이야. 비 많이 온다. 밖에 빗소리가 많이 들려요. 박찬이 하고 빨리 자야겠다. 짠. 방금 화장실까지 갔다 오고 잘 준비는 다 했고요. 우선 자겠습니다. 아까 폴대 때문에 찢어진 이 텐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빈틈 사이로 바퀴 보여요. 이 빈틈 사이로 부산항이 보여요. 부산항. 이런 환경 속에서 자야 된다는 게 낭만이고 좋네요. 일로 비만 안 들어오면 좋겠다. 안 들어오겠지. 그러길 바라야겠다. 잘게요. 잘 버티다가 야 안 끓는데 아 안 끓는데 너무 비가 좀 오기 시작했어. 데크 제가 사용한 자리 저는 다 깔끔하게